원래 이문열 선생 저하고 약속이 오늘 참석하는 걸로만 뜻을 표하겠다 그랬는데 굳이 김문수 지사가 끌고 나왔습니다. 이문열 선배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나서세요. 지금 정말 어려울 때 말씀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이문열 선생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다만 하여튼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던 차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겨우 그 하찮은 이름 그 두 마리 하나 빌려준 주제로 여기 나왔습니다. 할 말을 다시 생각해서 언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우리 이문열 선생님 박수 한번. 네. 지금 나라가 다 얼겋게 물이 들었습니다. 청와대를 보면은 얼근 용이 한 마리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얼겋게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빨갱이 출신이 돼가지고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일찍부터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보고 색깔 논쟁은 그만해라. 저는 색깔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로 이 토착 외구를 몰아낼 때가 아니라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이 보셨죠? 청문회 나와서 자기가 사회주의자다. 사회주의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서로 모순될 게 뭐 있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데도 뺏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몽둥이 들고 조국이를 때려잡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이거 되겠습니까? 국회에는 왜 나라를 위한 자기 희생이 없습니까? 저는 머리 조금 깎은 것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국회의원들은 황교안 대표 머리 깎았지만 나머지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은 적어도 머리라도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깎을 분들을 지금 깎아드리고 있는데 머리 깎는 데는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이 최고 명당이더라고요. 거기서 머리 깎으면 머리 제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8개가 있는데요. 이발사 자격은 없는 무면허입니다만은 효자동 이발사 김문수가 정성껏 깎아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아주 이쁘고 그리고 애국적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대학 교수까지 3,396명이 나온 이런 되고 이제 고대, 연대, 서울대 다 일어서고 있고 부산대, 지방까지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KBS 한겨레신문 기자까지도 이건 아니다! 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공직자가 지금 바로 애국할 때가 왔다. 지금 문재인이 잘못된 거 가르치고 또 조국이 잘못된 지시를 할 때는 양심에 따라서 그런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애국이 아니냐 호소를 드립니다. 특히 KBS 기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KBS 정말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저 와 계시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시청료 받아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정말 이 나라를 김정은이 밑에 우리가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 가기 전에 죽어도 되지만 우리 손자들 손녀들 김정은이 밑에서 총 맞아서 다 죽는 꼴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저는 뭐 성령도 못 받겠더라고요. 겁이 나다. 아니 목사님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러는데 정세가 무르익으면 그때 목사님이 가셔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102일 전에 나는 청와대 앞에서 죽겠다고 가신 겁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겁이 나서 26일 전에 겨우 이제 갔습니다. 정말 지금은 성령을 아는 분이라면 성령을 받은 분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신앙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것이 뭐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어느 종교든 간에 모두 일어서서 저 종교의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성경 한 번만 가졌다고 수용소로 다 가야 되는 저 김정은이 밑에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모든 신앙을 가진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야 될 때라고 저는 공무원들한테 경찰 공무원 그리고 검사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잘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조국 빨갱이 기생충들 다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라는 대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지금 국유화 시키려고 합니다. 유치원까지도 전부 다 매매도 못하게 하고 전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만 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유재산 다 없애고 모든 자율적인 교육 다 없애고 다 국공립화 다 시키면 그게 빨갱이들 하는 짓이 뭡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천만 명 서명하는데 서명도 해주시지만 10월 3일 전부 다 나오시죠? 예! 그리고 10월 3일 되기 전에 청와대 앞에 오셔서 다 머리 깎고 주변에 서명 받고 다 같이 나서서 아까 박찬종 선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집회도 광화문에서 하지 말고 청와대 앞에 집회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 얻어놨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문재인이 김정숙이 가깝게 가서 거기에서 머리 깎고 거기에서 시위하고 거기에서 함께 외쳐봅시다.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예, 우리 김문수 지사도 나이가 꽤 됐는데 아직도 창창합니다. 여러분, 각 분 이걸 들어주시죠. 이거 다 들어주시죠.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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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